자, 291페이지 부동산 개발인데, 자, 여러분 지금 배우신 부동산 이용 단원 있죠? 이 이용 단원은 오늘 기초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월부터 앞으로 강의, 10월 달까지 강의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이용원. 오늘 기초에서 배웠으니까. 왜냐? 예? 예? 시험에 안 나오니까. 부동산 이용은 29회 시험에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여러분 시험 29회잖아요. 안 내는데 그 배운 이유는 공부하다 보면 그 용어들이 교재에 하면 이해를 해야 교재 읽을 때 이제 도움이 좀 돼요. 출제는 관계없지만은 아까 집약도 어디에 관계를 있어요. 앞에 지대이론 이렇게 연결돼서 그 지문 속에 나오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를 한 겁니다. 시험과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 1월부터는 부동산 이용 단어는 빼고 강의를 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 자, 두 문제. 많을 때는 네 문제 출제하기도 하고요. 적을 때는 두 문제. 작년에도 두 문제. 재작년 세 문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년 두 문제 이상 출제되는 범위가 바로 뭐가 돼요? 부동산 개발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의의를 한번 보시면은, 자, 그 부동산 개발은 우리는 부동산은 3차원의 공간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앞에 부동산 개념 배우실 때.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말 그대로 3차원의 공간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를 개량을 해서 건물을 건축하는 이러한 행위 자체를 부동산 개발인데, 거기 월포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월포드라는 학자는 토지의 개량물, 예를 들면 건물과 같은 이러한 개량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에 있어서의 경영 능력, 뭐 이런 거죠. 이것을 결합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개발은 또 사회적인 수요, 또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의 적응 과정을 또 부동산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개념이 있죠. 그 중에 여러분은 3번 지문을 좀 주의해 두시면서, 2번은 월포드 개념이고 3번 지문 주의해 두고, 또 요거 말고 또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요, 어디 나오냐면 부동산 개발업이라고 있거든요. 부동산 개발업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개발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조에 보면요, 또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 개념이 또 우리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출제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일요일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주체를 한번 보시면은, 자, 부동산 개발 주체를 보면은 공공 개발 주체가 나오죠. 자, 공공 개발 주체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그 제1섹터라고 해요. 자, 공공 개발 주체를 제1섹터. 그러면 누구죠? 공공 개발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부문을 얘기해요. 공사 부문 하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LH. 뭐 대표적이잖아요. 뭐 LH, 한국토지 주택공사, 또 SH. SH도 많이 들어보죠. 서울 주택 도시공사. 예? 줄여서 뭐 그래. LH에서 공사 부문이잖아. 우리 지방 가면 뭐야? 뭐 지방 공사 뭐 있잖아. 하여튼 공사 부문은 1섹터. 그럼 또 2섹터가 있거든요. 2섹터는 민간 개발 주체입니다. 토지 소유자 개인, 조합, 또 주택 건설 사업자. 이런 제 2섹터 민간 개발 주체. 그럼 제 3섹터는 뭐죠? 이건 일본에서 처음 1980년대 시작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뽑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이걸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우회를 뭐? 1과 1을 뭐 해준 거? 더 해준 거. 네? 그럼 제1섹터 공공부문은
개발 사업에 대한 뭘? 인허가를 담당을 하고, 그 제2세트 민간은 뭐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제3섹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제3섹터. 자, 개발의 주체를 우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밑에 보시면은 개발 과정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부동산 개발 과정을 보면은 누구의 얘기냐 하면요, 월포드. 자, 여러분 내년도 시험에, 내년도 시험에 우리 월포드의 개념은 매년 출제를 해요. 세 가지를 배울 텐데, 우선 월포드에서 이제 첫 번째 배우는 게 뭐죠? 첫 번째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의 과정이 몇 단계? 일곱 단계의 순서로 나타나요. 개발 과정. 자, 첫 번째 단계가 구상,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구상하는 거죠. 나는 어떤 개발을 할 건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할 거냐? 또 개발된 공간을 어디에 위치, 배치시킬 것인가? 이런 단계가 첫 번째 무슨 단계? 구상 단계. 구상 단계를 지나면 두 번째가 무슨 단계냐? 두 번째는 예비. 여러분 개발 사업 한 거 아니죠? 예비. 예?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는 말 그대로 예비니까 개발 사업을 안 했습니다. 개발 사업을 한다고 예상을 해요. 개발 사업을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그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뭐가 있어요? 돈 들어온 현금 수입도 있고 나가는 돈 있죠? 현금 지출 뭐 비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계략. 예?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요. 계략적으로 구하해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전에 미리 수익성을 검토해 보는 단계를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그래서 수익성을 검토를 했는데 수익성이 있어요. 그러면 개발 사업 해야 되겠죠. 그때는 개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모색하고 뭐죠? 확보하는 단계. 적정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단계. 즉 부지를 뭐 하는 단계? 구입을 하는 단계가 세 번째. 부지를 구입했으니까 이제 개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계략적으로 분석하면 안 되고 뭐죠?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가 무슨 단계? 타당성 분석 단계가 나오죠. 자,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기술적 우리가 측면에서 타당성을 분석하죠. 기술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분석할 때는 아까 토지의 지반의 상태, 지형, 지세, 지질 등을 통해서 설계, 시공 가능한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 어떻게 지역 지구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 지구제에 적합한가, 변경 가능성이냐 이런 걸 분석을 해야겠죠. 법률적으로 개발 사업 가능한가 분석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뭘 분석해야 돼요? 우리는 개발 사업으로부터 또 뭐를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 비용을 비교했는데 수입이 커야 뭐에다 개발 사업 추진을 하는 거죠. 오히려 비용이 많으면 개발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이 세 가지 분석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우리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를 한다?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 단계가 바로 금융. 금융이 자금의 융통이잖아요. 자금 조달하는 단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떻게 돼요? 택지를 조성하는 단계, 건설 단계. 택지를 조성하는 단계, 즉 물리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단계가 건설 단계.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조성된 택지를 이제 뭐 해야 돼? 팔아야지 뭐. 팔아야 되니까 무슨 단계? 그 마케팅 단계. 예? 마케팅 단계인데 우리는 이 개발된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 이때 개발 사업을 했는데 개발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그 개발 사업에 뭐에 달려 있다? 이 시장성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시장성 여부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이 시장성이라는 용어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예요. 시장성이 나오면요. 우리는 개발된 부동산이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개발된 부동산이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개발된 부동산이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많다 하면 그 개발 사업은 뭐예요? 성공하는 거고 매매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 그 개발 사업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시장성 여부에 달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공실률은 뭐예요? 공실률은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이고 그럼 또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된 면적의 비율은 뭐죠? 점유율. 이게 더해주면 1. 공실과 점유율 더해주면 1이지 뭐 100%. 1은 100%예요. 그러면은 100% 점유된 게 좋죠. 그럼 임대료 수익은 최대로 올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0% 점유되기가 쉽지 않지. 우리가 임대차 계약 끝나고 새로운 임차 구할 때 또 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실률은 늘 존재해요. 그래서 뭐를 줄여야 된다? 요걸 줄이고 요걸 높여야 좋은 거예요. 수익을 안정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개발 사업 초기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뭐가 매매 또는 임대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공실률을 뭐 한다? 줄이고 점유율을 높여서 우리는 개발 사업 완료 시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뭐 하는 게 좋다? 우리는 매매 또는 임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발 사업을 할 때 보면 뭐 붙여요? 예, 초기에 건물 짓지도 안 했는데 그 뭐 붙여놓죠? 그 뭐야 뭐 우리 예? 공사 분진 나가는 맡겨서 그 뭐 벽 쌓아놓는데 거기 뭐 붙여놓냐? 뭐뭐 입적, 뭐뭐 입적 딱 붙여놔. 그럼 그만이에요. 계약이 됐단 얘기죠. 붙여놓으면은 아 여기가 위치가 좋나? 사람들 지나가면서 보면서 여기 괜찮나? 그럼 여기 내가 혹시 분양 여기 들어가서 장사해 볼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가짜로 붙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짜로 붙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동탄 가니까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 부동산 여러분 개발의 위험 294페이지. 자, 올해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뭐 작년에도 출제했죠. 하여튼 또 두 번째, 누구 얘기? 월포드. 자,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또 위협. 자, 월포드는 이 미래에, 자, 이런 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위험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는데, 이때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을 크게 세 가지로 보죠. 하나는 법률적 위험. 법률적 위험을 우리는 법적 위험. 그리고 또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시장 위험. 그리고 비용 위험. 이렇게 세 가지로 보죠. 올해 시험에 이걸 출제를 다 했어요. 법적 위험도 작년에 또 냈어요. 또 23회 시험에도 냈고 하여튼 시험의 단골입니다. 자, 법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세요? 이런 부동산 개발할 때 법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 대표적인 게 뭘 것 같아요? 예? 토지용 규제지. 아,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개발 안 된다 하면 이거 황당하죠. 그거 있잖아요. 규제가 있나 없나 중요하지. 토지용 규제는 무슨 측면? 우리는 공법. 예? 공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공법적 측면에서 개발 사업에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가 중요하지. 그런데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바로 뭐죠? 지역 지구제지.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있잖아요. 이 지역 지구제에 적합한가 또는 변경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공법적 측면이에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사법적 측면이 있어요. 자, 개발 사업을 할 때 또 골치 아픈 게 토지 소유자 소유권 막 얽혀 있는 게 또 있어요.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이 또 있을 수 있죠. 이게 골치 아파요. 그거 한 머리 아픕니다. 개발하려면. 소유권 관계. 또 개발 사업에 대한 또 요즘에 뭐가 많아요?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그 지역 주민의 민원. 이것도 많죠. 공사장 소음, 분진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저, 그 요즘에는요. 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야, 5층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을 했어요. 근데 여기 앞에가 먼저 재건축했어요. 재건축을 딱 했는데 문제는 요 뒤에 있는 5층 저층도 우리도 좀 들어가니까 서로 간에 그 너네가 먼저 하니까 우리는 너네 소음 분진 나는 거 내려오니까 그 이해해 줄게. 서로 말로 한 거야. 말로. 예? 대표 회의 말로 한 거야. 서로. 우리 말실에 뭐든지 문서화 시켜야지. 그래 놓고 먼저 했어. 그 여기 나중에 재건축 3년 뒤에 하는데 뭐해? 저층이 또 똑같은 재건축 바로 옆에 하는데 뭐 한다? 태클이 들어오네. 분진 소음 때문에 머리 아프다.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한 가구다. 한 가구다. 예? 뒤에 하는 쪽에서 한 가구다. 예? 50만 원씩 뭐 이렇게 지금 뭐 합산 그 뭐 어떻게 해요? 공사 중지해 볼 건데. 미련 넣어서 공사 가처분해 중지하면 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먼저 한 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문서화 시켜. 아, 이거 봤어요 제가. 야, 대단하시다. 또 어떤 단지는요, 50만 원이 아니야. 또 뭐를 하는 줄 아세요? 예? 거기는 먼지 나니까 여기 우리 도세 다시 해달라. 입주 전까지 당신들 입주 나중에 또 말다까든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 분진 난 게 다 그래 놔둘 테니까 그거 다 뭐 다시 도색해달라고 유리창 창문 있죠 불러서 요거 다 닦아달라. 아, 요 그게 대세라니까 요즘에. 예? 그런 측면을 또 잘 봐야 돼요. 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 우리 아현동 가면요, 예? 서울 아현동 가면은 재건축을 하는데 주민 본인들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조합원들이. 예,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건설회사는 뭐예요? 시공사는 뭐 어쩔 수 있나? 조합원들이 하자 하니까 아유 문제 생깁니다 하는데도 조합장들이 뭐 뇌물을 받았는지 뭐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했어요. 하다가 옆에 예?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인 사람들이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지. 가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하면 안 된다. 저거 예? 20층 골조 올라가면은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라. 올라갔지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딱 들어가요. 공사 중지 가처분 시작 딱 넣으면서 일조건 협약 없다. 딱 때려서 그 공사 중단 중지 판결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돼? 협상 끝날 때까지 건축 못해요. 계속 건축비 이자 나가죠. 누가 부담해요? 조합원 부담해요. 다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본인들이 나중에 되면 한 2, 3억 더 내기 생겼어. 빨리 협상해야지 이쪽 거. 부른데도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변호사끼리 만날 거 아니야. 만나면서 얼마? 처음에는 얼마? 네? 1000만 하다가 싫어. 5천. 줘야 돼. 공사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공사할 때 그게 필수야. 무조건 걸고 넘어지는 거야. 법이 됐든 안 됐든. 그래서 우리나라 공사의 일조건 분쟁이요. 1년에 5만 건이야. 5만 건. 야. 또 그걸 뭐 한다? 또 저 있죠. 원룸 주택 뭐 이제 짓잖아요. 짓는데 옆에 사람들이 또 물어. 가만히 기다려봐. 완공할 때까지 기다려봐. 준공 떨어지기 전에 이 시점 딱 내라. 그러면 준공 안 나와요. 분양 안 되죠. 아, 원룸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안 되지. 그 또 일조건 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일조건 분쟁이 엄청 심해. 그 이게 다 무슨 위험이야? 이쪽 위험이지. 법률적 위험이에요. 법률적 위험.
그냥 공사하기 전에 미리 그걸 다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많이 받은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저기 강남에 지금은 무슨 아파트인데 저 무슨 백화점인데 그 옛날에 저 무슨 백화점이 바뀌었어요. 롯데로 바뀌었나 거기 무슨 백화점 바뀌었는데 그 앞에 저층 아파트 고층화인데 일조권 분쟁이 생긴 거야. 일조권 여기 저층인데 여기 고층 재건축하면서 우리 예? 햇빛 각도 뭐 해서 따졌는데 그래서 한 가구당 그때 1300만 원 지급하라 십몇 년 15년 전이에요 판결이. 그리고 뭐 소송 들어갑니다. 그냥 골치 아파요. 그냥 법률적 위험이야. 요즘 그런 위험 많아요. 일조권 특히 재건축 아파트 저층에서 뭘로 갈 때? 고층으로 갈 때. 그게 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장 위험이 있어요. 이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이 불확실성이 우리 개발업자, 뭐 건설회사나 개발회사의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 자체를 시장 위험입니다. 자,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아파트 분양이 잘 될 것이라 예측해서 아파트를 어떻게 돼요? 분양했는데 오히려 미분양이 증가한다. 분양률이 저조해서 이런 겁니다. 무슨 위험? 시장 위험. 개념도 많이 나오고요. 사례도 내. 사례 누구? 이거 어느 위험에 속하느냐? 이것도 출제합니다. 그래서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위험을 우리가 볼 때는 완공률. 완공률 100%로 갑니다. 자, 매수자입니다. 여러분, 매수자는 사는 사람이죠? 예? 사는 사람 입장에서 위험은 어떻게 돼요? 처음엔 진짜 높아요. 아, 매수자 입장에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지. 나중에 분양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위험이 높으니까 높은 위험으로 할인한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가치는 뭐 한다? 초기에 뭐 할 수밖에 없다? 낮지. 위험이 높으면 가치는 낮지. 높은 위험을 할인하니까. 그래서 완공률 이제 100% 가면 갈수록 뭐하다 이제 개발에 따른 위험은 점점 줄어들고 위험이 줄어드니까 가치는 점점 반대로 높아가는 거예요. 옛날엔 뭐죠? 개발사업 초기 이게 도망갈지 부도날지 어떻게 알아? 그런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또 여기서 분석을 해야 될 게 무슨 분석이냐 하면은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2년 전에 또 정답 지문으로 물었죠. 또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용어잖아요. 흡수율 분석. 자, 시장의 과거 1년 동안에 예를 들면 올해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시장에 흡수되고 있느냐, 소비되고 있느냐, 즉 분양 임대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이게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에 분양 임대되는 양이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적으면 미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지. 그러니까 그게 뭐죠? 흡수율이에요. 흡수율. 그러니까 흡수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흡수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또 이 용어가 있거든요. 흡수 시간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00% 완전히 분양 임대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분양 임대되는 걸린 시간이 길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네, 네. 짧을수록 좋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위험은 점점 시간이 위험 부담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시장 위험 부담은 줄어든다. 흡수율 분석 자주 나오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강도를 우리는 측정하는 지표예요. 자, 비용 위험. 자, 여러분, 우리 또 부동산 개발 사업은요, 또 비용상의 위험이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먼저 아세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개발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발생하냐? 뭐가 올라간다? 건축비, 인건비 이런 게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비용상의 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또 중요한 건 개발 기간입니다. 개발 기간, 공사 기간이 길수록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부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용상의 위험 부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뭔다? 커진다. 우리나라에 참 우리나라 건설하신 분이 여건들이 대단하신데 우리나라가 중동에 가서 건설을 샥 쓸어 올 때가 많았죠. 70년대. 지금도 많이 이제 우리나라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중동 가면. 중동 가면 우리 요즘 뭐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뭐 아랍에미레이트도 있지만 사우디. 예? 사우디 또 뭐가 있어요? 좀 카타르. 카타르 가면요. 거기 사람들을 예, 딱 두 회사만 알아. 예? 담수로 만들어주는 두산 중공업. 그리고 현대건설, 예? 거기는 완전 두 회사 차지고, 여러분 우리 아랍에미레이트 가면 또 현대건설도 가지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설에서 많이 나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번에 뭐 뉴스 많이 나오죠.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원전 78조 공사예요. 78조 대단하죠. 78조 대단한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우리나라가 왜 차지했을까요? 원자력 공사하는 사람 세계 각국 많은데 미국도 있고 예?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많아요. 독일도 있고 예? 그러니까 미국에 뭐 벡텔 유명한 회사인데 그거 다 제치고 우리나라가 낙찰 받았잖아요. 원자력 공사를.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야. 비용이야. 비용. 외국은요. 외국은 건설회사가 8시간 일해요. 8시간 일해서 8년에 완공해 주겠다. 우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24시간 일하겠다. 그래서 2년 반에 완공하겠다. 밑에 저쪽은 땅 파는데 우리는 벌써 건물이 어떻게 돼요? 다 해서 반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24시간 일합니다. 3교대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동 건설 다 따오는 거야. 공사 기간을 최대 뭐 한다? 단축시켜서 비용을 절감한다. 그 절감 폭을 뭐다? 우리는 입찰할 때 비용을 다운시키는 거야. 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품질에 가격이 싼 곳에 주겠어요? 비싼 곳 주겠어요? 싼 곳 주겠지. 그리고 또 뭐? 우리는 2년 뒤에 필요한데 저기는 8년 뒤에 완공된다. 그럼 우리한테 주지. 그래서 우리 휩쓸어오는 거예요. 중동 가서 다. 뭐 있죠? 공사는 다 휩쓸어왔지. 원자력 공사는 다 휩쓸어오지만 다 휩쓸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공사 기간.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합격을 하셔서 한 2년간 잘 보셔서 카타르에 월드컵 경기 한번 보러 또 그때 아니면 언제 가겠어 중동에 그 다음에 가시지. 그래서 갈 때 예, 요구르트 하나가 우리 마신 요구르트 하나가 6,000원입니다. 그게 비쌉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갈 때는요, 예, 김, 김치, 진공 포장해야 됩니다. 예. 김, 김치, 요구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져가면 거의 최고입니다. 예, 최고. 네, 그러면은 그거 가져갈 테니 잠 재워줄래? 호텔은 비싸니까 잠 재워주라면 오케이 합니다. 나중에 쓰세요. 우리는 그 교민들 많이 살아요. 카타르 도하에. 자, 297페이지로 갑니다. 자, 또 월포드. 이번은 또 월포드. 예, 부동산. 또 개발에 뭐가 나오죠? 타당성 분석. 자, 월포드의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나와요. 자, 개발의 타당성 분석인데 이 분석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 299페이지 밑에 분석 유형 계층 체계가 나와 있고 이게 30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표 299페이지 그 박스 봤더니 뭐가 나온다?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나와요. 지역 경제 분석.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대상 지역. 여러분 우리 개발, 우리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분석 대상 지역에 경제를 분석해. 여러분 분석 대상 지역의 경제를 분석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뭐가 중요해요? 우선 여러분 생각 상식적으로 인구 중요하잖아요. 인구, 인구 상권 분석하려면 인구가 알아야지. 인구라든지 또 뭐 또 구매력과 관련한 또 뭐 소득. 소득도 중요하지.
또 그 소득만 분석해야 돼. 인구, 소득, 또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고용이 되고 있느냐. 고용이 많을수록 좋죠, 소비력이. 그런 걸 분석해야 돼. 그러니까 분석 대상 지역의 경제를 분석할 때는 그 지역의 총량적 지표인 인구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고용 등 임금 이런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 지역에 이런 분석 대상 지역에 그러한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든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입니다.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는 분석하고 또 확인하고 예측하는 넓은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지역경제분석. 그러니까 이 지역경제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크게 지역을 분석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지역 전체를 이제 분석해서 두 번째는 이 지역 경제 분석을 했죠. 이걸 토대로 해서 두 번째는 무슨 분석이 나타나냐면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이 두 번째. 시장 분석이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모든이 아니라 여기 그러면 그 지역의 시장을 분석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상업용을 분석하겠다. 그러면 모든 부동산 해라. 뭐죠? 특정 뭐 상업용이란 특정 부동산을 부동산. 그래서 특정 뭐를 유형의 부동산. 예?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뭐를 분석한다. 그 지역의 뭐 수요와 공급. 을 분석해. 수요 공급. 수요와 공급 상황을 우리는 연구 분석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전반적인 가격 수준. 또 이 가격 수준이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가격 수준의 동태적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냐? 동태적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이 시장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특정입니다. 모든이 아니에요. 특정. 그러면 요걸 또 토대로 하죠. 이 지역 경제 분석과 이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세 번째 나타나는 요 내용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단골. 단골. 우리는 시장성. 시험에 내면요. 왜 여러분 자주 틀리냐 하면은 헷갈려. 시장 분석과 이 시장성 분석의 개념을 막 헷갈려서 틀려. 순서도 잘 틀립니다. 여러분 혹시 알아요? 원래 또 출제할지. 25회 시험에도 또 둘 다 출제했잖아요. 또 작년에 또 시장성만 했잖아요. 하여튼 단골입니다. 우린 두 개 중에 시험에 내면 둘 다 내든지 아니면 출제를 내고 싶다 하면 요걸 내. 자, 그럼 시장성 분석이라는 건 또 아까 얘기했죠. 예? 개발된 부동산, 자 현재. 현재와 미래의 경쟁 상황. 자, 현재와 미래의 경쟁 상황에서 이 개발된 부동산이 뭐다? 개발된 부동산이 뭐? 매매. 아까 시장성. 매매 또는 임대대. 시험에 이 지문을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시장성만 나왔다면 이 지문이에요.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와 미래의 경쟁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라고 한다. 이 질문을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출제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성 분석을 했으면 이제 뭐 한다? 우리는 세후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현금 수지를 기준해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해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이 개발 사업이 여러분 개발 사업이 성공적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분석해요. 그때 성공적이라는 것은 개발 사업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무슨 분석? 타당성 분석. 네 번째 나오는 타당성 분석.
그럼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면은 최종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하는 무슨 분석? 투자 분석이 이루어져요. 또 다섯 단계의 체계가 나타나는데 문제 요 두 개 비교 좀 잘 해두시고 또 학자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를 묶고 요 두 가지를 묶어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무슨 분석이라고 하면은 시장 분석이라고 해요. 세 가지를 묶어서 개발 대상 지역의 시장 분석을 하고 그다음 묶어서 요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경제성 분석이라고 해요. 경제성.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그래서 297페이지 보시면은 시장 분석이 나오고 298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뭐가 나온다? 경제성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석을 먼저, 여러분, 우린 개발 대상 지역의 시장을 먼저 분석을 하는 요것은 뭐죠? 선행.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발 사업에 뭐에 초점? 시장. 여러분,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가 선행 분석인 시장 분석입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예?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느냐, 채택될 수 없느냐, 예? 시장에서 채택될 가능성 여부를 평가. 자, 우리는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느냐 없느냐 채택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구한된 게 시장 분석이고 그럼 경제성 분석은 이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활용해서 다음 단계인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무슨 분석? 후행. 시장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는 선행이라면 이거는 선행 이후에 나타나는 후행 분석인데 여기는 개발 사업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 개발 사업에 뭐를 평가한다, 요거는?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다. 이 개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건데, 자,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최종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여부 결정하는 것.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슨 분석에서? 경제성 분석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라면은 경제성 분석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니까 개발업자의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바로 경제성 분석입니다. 여기는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고 여기는 개발업자의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다. 그래서 시장 분석,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뭐부터 이루어진다? 시장 분석부터 먼저 선행 이루어지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두 번째 후에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요, 이 월포드 지금 세 가지 형태를 봤는데 월포드에서 매년 출제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시험에도 출제를 하겠죠. 자, 301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유형으로 갑니다. 신개발, 재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개발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게 뭐가 있어요? 뭐 신도시 개발 사업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고 뭐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 뭐 이런 건데 재개발 하면 여러분 요즘 재건축, 재개발 뭐 얘기도 많이 들어본데 거기 재개발 보면요. 거기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나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2조에 나오는 정비사업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요거 올해까지는 여섯 개였죠. 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여섯 개인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7회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개념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도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이제 필요가 없어. 왜? 내년에 바뀌어. 내년에 바뀌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 한 2월, 3월 넘어가야 뭐가 나와?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2월 넘어가면 머리 터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배워야 되니까 시행령 많이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는 바뀐 게 세 개 나와 있어요. 뭐가 바뀌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요거, 요거죠? 요게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짬뽕 시켜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주택을 빼버렸어요. 그냥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섯 개를 세 개로 줄였어. 재개발 사업은 또 뭘로, 옛날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죠? 요것도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더 넓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개론에서 이제 세 개네요. 세 개니까 시험 내겠어요? 내긴 어려워요. 오지 산다니까. 공법에서 내겠지만은 우리 개론에서는 이제 나오면요. 지문으로 하나 한번 이렇게 나오고 다섯 개 지문 중에 하나의 지문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따로 문제 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이 나와요. 303페이지 보시면은 자,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을 보면은 우선은 토지에 뭐에 따라서 취득 방식. 자, 토지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이 취득 방식에 따라 단순 개발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스스로 자력 개발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 뭐 이런 건 대표적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또 우리 공법에서 많이 들어보는 거, 도시개발법상에 많이 드는 환지 방식이 도시개발 사업 있죠? 환지 방식. 많이 드는데,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내요. 환지 방식. 환지는 땅을 뭐야? 돌려주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낮은 미개발된 토지를 뭐 한다? 효율성이 높은 택지로 개발해요. 그러니까 택지화 되기 전, 효율성이 낮은 미개발된 토지, 택지화 되기 전에 효율성이 낮은 미개발된 토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토지에, 택지화 되기 전에 토지의 지목, 예? 지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면적, 토지 등급, 이용도,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요. 그래서 택지로 그다음 개발했어요. 개발된 이후에 뭐를 해야 돼? 또 예? 공공사업 비용이라든지 채비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뭐를 통해서? 환지 평가를 해야 돼. 효율성이 낮은 토지를 효율성이 높은 택지로 만드니까 가치가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돌려줄 때는 원래의 면적보다 적게 가는 거예요. 적게 환지가 된다. 그럼 적게 환지가 되는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평가, 뭐 우리 면적식 평가 뭐 이런 게 있는데, 환지 평가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한다?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재분배. 재분배. 이게 시험에 낼 때는요, 여러분 매각으로 출제를 해버려요. 말을 바꿔버립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환지 평가를 통해서 재분배해 주는 거. 시험에 나올 때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듣긴 들었는데 어디서 방법이 바꾸는지 그걸 잘 보여야 돼요. 출제원들이. 자, 환지 방식이 있고요. 또 매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매수하는 거네. 말 그대로. 매수는 뭐예요? 우리는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돼요? 개발 사업 시행자가 뭐 한다?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 개발 사업 시행자가 뭐 전면 매수를 하죠. 전면 매수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 놓고 뭘 해, 이제? 전면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강제 수용인 경우에는 뭐를 해야 돼? 보상 평가를 통해서 보상액을 지급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 토지 소유자는 보상액이 적다. 이렇게 해서 문제 생겨요. 그래서 여수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보상이 적다 해서 뭘 했어요? 어떤 남성분이 버스에서 신호를 불어서 불 붙여버렸잖아요. 뉴스 한번 나왔을 건데 9시 뉴스에요. 2년 전에. 그러니까 보상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수 방식을 할 때는 강제 수용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인 피수용자, 그리고 개발 사업 시행자가 수용자죠. 둘 사이의 보상액과 관련한 갈등을 발생할 수 있다. 이 질문 작년에 출제했어요.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 아까? 예? 보상액과 관련한 갈등. 그래서 여기 있고 또 뭐가 있냐? 우리는 혼합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혼합. 그리고 여러분 공법에 보면 이걸 또 혼용이라고도 하죠. 혼합 방식, 혼용 방식. 이것은 환지, 여러분 산업단지 조성사업, 여러분 도시개발법상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이 이렇게 환지 방식도 하고 또 뭐도 한다? 매수 방식도 해요. 요 두 가지를 혼합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험 지문에는 요 세 가지를 자주 출제를 또 하죠. 나중에 공부할 때 우리가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네 용어가 나와요. 자, 민자, 여러분,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건데, 자, 여러분, 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 사업을 하는 방식. 이게 요즘 계속 출제하는데, 올해 시험에도 출제했지만요, 작년에도 또 출제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우리가 여섯 번 시험에 네 번 냈나요? 야, 많이 나온 겁니다. 항상 시작은 뭐부터 시작? 비부터 시작. 비. 빌드. 예, 비자. 맨 앞에는 다 비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뭐, 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뭐, 비부터 시작이에요. 자, 처음은 다 비부터 시작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빌드,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민간 사업자가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뭐 한다?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개발을 했죠? 그럼 뭘 해야 돼? 이제 개발했으니까 준공해야겠죠? 그럼 준공까지가 빌드야. 빌드가 뭐까지? 준공. 개발 사업을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가 투입을 해서 개발 사업을 해서 준공한 후에,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가는 영어를 잘 봐야 돼요. 그럼 T가 먼저 나온다. T는 트랜스퍼. 트랜스퍼는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 네, 트랜스퍼는 이전이거든요. 이전하는 건데 뭐를 이전하냐? 소유권. 그럼 만약에 먼저 두 번째가 T가 나왔다. T가 나오면요, 준공을 해서 민간 사업자가 그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 준공한 이후에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에 이전해. 이전을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민간 자금 투입했으니까 그 20년 약정을 맺었겠지.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인천공항 고속도로처럼 20년 약정을 맺었어요. 그럼 약정 기간 동안에 누가? 민간 사업자가 그 시설을 관리, 운영을 해요. 시설 관리, 운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소유권은 이전했지만 그 시설 관리, 운영권은 민간 사업자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시설,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뭐죠? 사용료죠. 통행료 내죠, 여러분. 그 사용료로서 투자한 자금을 뭐 한다? 회수하는 방식. BTO. O는 operate. 운영한다는 얘기죠, 요 운영. 그러니까 요거는 시설. 관리 뭐라고 한다? 운영권. 요거는 뭐죠? 소유권을 이전한 거. 공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순서를. 그러니까 이 말을 의미를 알면은 돼요. 항상 순서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O가 먼저 왔다. T가 아니라 이번 O가 먼저 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민간이 시설을 준공했어요. 준공해서 약정 기간. 여러분, 정해진 약정 기간 있죠? 민간 사업자가 공공이 약정 기간 동안 그 시설을 뭐 한다? 운영 관리를 해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서 약정 기간이 지나면은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한다. 얘기죠. 자, 롯데월드 언제 완성했어요? 전 한 번도 안 가봐서 몰라요. 잠실 롯데월드. 언제 그 완공 냈나요? 근데 그거, 롯데에서 뭐를 했어요? 민간 자금 조달해서 준공을 해서, 예? 준공을 했어요.
그럼 시설 관리 운영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롯데. 그럼 정해진 기간이 있겠죠?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운영해서 이제 소유권의 기간이 끝나면 누가 해줘야 돼? 공공에 귀속, 이전시켜야 돼요. 그런데 롯데월드는 재미난 게 기간이 끝나서 롯데에서 서울특별시 가져가세요. 했어. 서울특별시 안 받아. 소유권 안 받겠다. 너희가 계속 관리해라. 왜 안 받는 줄 아세요? 관리비가 아니라 시설을 교체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 롯데에서 기간 끝나면은 돈 들어서 그거 교체할 이유가 없어. 뭐, 주면은 누가 이제 시설 관리 다 해야 돼? 서울특별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노화된 그 기구들 있죠? 그거 다 교체해야 돼요. 그 막대한 돈.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 너네가 계속 해라. 그래서 지금도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갔어. 서울특별시에서 노후해서 아직. 넘어가야 되는데. 롯데월드 같은 거, 대표적인. 민자 유치한 거죠, 뭐. 예? 그런데 또, 여러분, 작년, 올해 2년 연속 출제된 게 있어요. 원래 뭐 요거 출제했나? 요거하고 요거 출제, 두 개를 출제했고요. 작년에는 요걸 출제했어. 작년에 이 지문이 정답이었거든요. 작년 시험에는. 이번엔 또 뭐야? 소유권을 또 뭐 했다? 이전했어. 중공에서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을 하고, 문제는 이전했어요. 이전했는데, 그 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인 아파트, 체육관, 예? 이런 건데, 기숙사 이런 거 그런 사업인데 이전을 어떻게 돼 소유권은 이전을 했는데 그 시설을 누가 한다 관리 운영권을 민간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운영은 가지고 있는데 그 시설을 임 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뭘래 임차를 받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있든 없든 그 기간 동안 사용을 누가 해줘야 돼? 예? 민간 사업자에게 줘야 돼. 그걸 우리는 뭐냐? L. 리스해 줬다. 요걸 지금 작년, 재작년, 벌써 세 번 출제, 작년, 재작년, 올해 작년 출제했고, 그리고 또 17회 시험인가? 아마 또 출제를 했어요. 세 번 출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면 돼요. 항상. 순서. B가 제일 먼저고. 항상 순서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용어만 알면 되죠. L은 뭐야? 리스. 시설을 뭐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리스를 받아서 사용 손님이 있든 없든 그 사용료는 누구한테 줘야 돼? 민간 사업자에게 줘야 돼요. 리스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천공항 고속도로 달려보신 분 있어요? 1년에. 저는 1년에 한 번 또 우리는 별로 갈 일이 없으니까 뭐 보통은 버스 타고 많이 가잖아요. 자동차 몰고 가신 분 별로 없죠. 공항 버스 타고 많이 들어가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왜 공항에 자가용 몰고 가는지 몰라. 공항 버스 타고 가면 될게. 그렇잖아요. 자가용 몰고 가는 게 무슨 중요해. 그거 또 마중을 왜 가? 우리나라 사람 마중 가는 게 그거 왜 보는 거 없어요. 무슨 마중이 있어. 관광객이 모를까 뭐 욕 깃발 대서 모여라 이렇게 모를까. 우리나라 사람은 꼭 그 무슨 응? 벼슬 같은 거 마중가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공항 고속도 돈 예? 1조 5천억 투입됐어요. 공항 고속도로 민자예요. 민자인데 처음 그 요금 얼마 줬어요? 5만 5천 원이에요. 처음에 예? 처음에 5만 5천 딱 했는데 날랐죠. 우린 날랄 필요 없어. 이용한 사람 노래가 돼. 이용한 사람 노래가 될 거 아니에요. 왜 자유모로 버스 타고 다녀? 공항버스. 왜 자유모가 통과할 때마다 돈 왜 내? 5만 5천씩. 너무 비싸다. 날란 거야. 그래서 그걸 협상을 통해서 다운시켰어. 만 원대로. 초기에. 오픈할 때.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뭐? 국가가 세금으로 주고 있어, 지금. 한 대 달 때마다 적자잖아. 그래서 국가가 지금 세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용객한테 받아야지. 왜 우리의 이용 안 한 사람 내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그 기간 끝날 때가 계속 적자야.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그 민자라는 게 이런 거야. 민간 자금을 줬는데 국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건설 해놓고 사용해 갖고 회수를 하는데 그 차액만큼 어떻게 돼? 막 여러분 항의하잖아. 그럼 다운 시켜서 말이야. 우리는 그거는 5만 5천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받아야지. 또 여러분 그 예술의 정당 아시는가요? 네. 그 밑에 또 도로 있어요.
그것도 2,000원인가? 처음에 3,000원 했다가 요즘 2,000원 내렸어요. 2,000원입니다. 그것도 민자, 아까죠. 그것도 적자라면 또 보존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또 요즘 새로 생기죠. 강남 순환, 저 어디, 강남에서 서울대 거쳐서 저쪽 뭐 이쪽 빠져나오는 그거 잘 이용하시다, 여러분. 그것도 민자입니다. 그것도 적자 보면 또 뭐 해? 또 갚아주는 거야. 근데 요즘 그거 많이 이용하시대. 하여튼 요즘 도로 민자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형상이 벌어집니다. 인천공항 도로 BTL이에요? 예? BTL이 아니에요. 예? BOT예요. 아, BOT. 인천공항 도로. 예. 뭐 그런데 이제 그 요즘에 그런 이제 많이 건설을 하는데 그래서 국가가 예산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민자 유치 개발만 해. 그래서 시험 문제 최근에 그것 때문에 요거 계속 내는 것 같아요. 용어. 좀 이해를 하라. 여러분 9호선도 민자죠. 예? 맥커리가 투자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맥커리 우리나라 도로라는 점인데 천안 논산 고속 논산 거기 해서 전주 가는 그 고속도로 그것도 민자 맥커리에서 출자를 했는데 9호선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높은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비싸요? 수익을 맞춰야 되니까 통행 요금이 비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박 시장이 뭐 했다? 그걸 다운시킨 거지. 뺏어왔지, 뭐. 그러니까 요구도 뭔가, 외국에서. 아, 약속하고 다르다. 아쉬울 때는 해놓고, 왜 완공해놓고 이용객이 많으니까. 9호선 진짜 이용객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익이 되니까 뺏어가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다? 신뢰가 무너지는 거지. 계약 관계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법 바뀌었거든요. 이제 고속도로도 이제 뭐를 한다. 천안 논산 비싸잖아요. 그것도 다운시키겠다 하잖아요. 지금 정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 우선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시험에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304, 5페이지의 개발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